어서 자꾸 좀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네. 아하이 참. 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의 즐거움 락서입니다. 어떻게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이래저래 참 어려운 시국이긴 한데 저도 원래는 계속 카페를 나가서 마스크를 끼고 이제 혼자 계속 책을 읽곤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카페 나가는 것도 되게 눈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얼마 전부터 카페 나가서 촬영도 하고 이제 뭐 거기서 읽는 모습 그리고 하루에 와서 뭐 독서일기 남기는 뭐 그런 컨텐츠를 생각했는데 완전히 지금 망한 것 같아요. 그 올리기가 조금 애매해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은 뭐 그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은 조금 자랑 아닌 자랑 그리고 어찌 보면 다짐 같은 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읽기 시작한 책이 있거든요. 뭐책 읽는 거야 뭐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드디어 읽기 시작한 책 바로 요 책, 요 책, 요 책, 요 책, 요 책, 요 책, 요 책. 요 책까지 어우 지난날에 구독자분에게 선물 받은 이 까미 전집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진짜 무거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현재 사실은 1권을 다 읽은 상황이고요. 2권은 이제 시작은 했는데 여기에 또 하필이면 이방인이랑 시지프시나가 끼워져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감안하면은 제가 이방인이랑 시지프시나를 워낙 많이 읽었다 보니까 이걸 또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거의 2권은 또 끝났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3권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 선물 받을 때만 해도 구독자분에게 와 너무 감사해서 올해 안에 꼭 읽기 시작해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올해 안에 끝마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3, 4, 5, 6, 7 이렇게 5권이 남았는데요. 이것만 하더라도 못해도 한 4천 쪽, 5천 쪽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읽으면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일단 달려봐야겠죠. 제가 저번날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놈의 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을 때 뭔가 다짐을 했던 것처럼 가능하면 올해 안에 이 책을 끝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빨리 읽을 수 있으면은 뭐 올해 안이 아니라 뭐한 10월? 아 이거 너무 너무 설레발인가? 아무튼 제가 드디어 이 장편 어떤 전집의 대장정을 시작했으니 여러분의 응원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가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 컨텐츠 아까 말했던 독서일기 컨텐츠는 조금 망한 것 같고 조금 하드코어하긴 한데 추천받은 책은 무조건 읽기 컨텐츠 같은 거뭐켠 김에 다 읽기 요런 컨텐츠 하나 생각해 보고 있긴 한데 요거는 잘 기획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약간 좀 겁이 나거든요. 이런 전집이 하나 더 걸린다고 하면은 어우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코로나로 분명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독서 너무 놓지 마시고 그 안에서 또 삶의 어떤 힘든 점이나 문제점들, 해결 방법들 혹은 뭐 어떤 감수성 이런 부분들까지 찾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제가 요거를 읽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역시도 미뤄뒀던 어떤 막혀왔던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같이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선서를 마치고 또 중간중간 책을 읽어 나갈 때마다 진도가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사라질게요. 락바 안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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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